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자, 우리가 한 거 분석해 보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이번 사건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각지대가 얼마나 크게 존재하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실험치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오. 같은 장소 아닌가? 이 필로가 참. 안녕하십니까. 미국 정유기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사건 때문에 사고 감정을 했던 담당자로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필이면 A필러 사각지대 이동 거리하고 이동 시간하고 사람이 이동하는 시간하고 같아가지고 계속 겹쳐진 상태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와, 어떻게 딱 저렇게 돼, 진짜. 실제 사고 당시 상황에서 운전자가 얼마나 못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가능성을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비슷한 형태의 트럭을 섭외를 해가지고 한 15cm 정도 나와요. 15. 이 정도가 지금 안 보이는 구간이죠. 진짜 두껍다. 사고 차량 운전자가 직접 운전석에서 탑승한 상태로 해가지고 운전석에 앉아 계시는 분한테 안경 카메라를 끼워드렸어요.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어느 정도나 가려지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실험입니다. 자, 첫 번째 실험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좌회전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속 6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정지선 지켜보세요. 조금 더 가보세요. 자, 이 자리에서 와서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운전석에서는 저 횡단보도가 제대로 보이지 않거든요. 이 기둥에 가려가지고. 기둥도 있네. 아, 진짜 안 보였겠다. 횡단보도로 대기하는 그 자체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여요. 양쪽에서 누가 진입을 하는지 이런 것조차를 아예 볼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좌회전 출발합니다. 좌회전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쭉 진행을 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통과했습니다. 봐봐, 왼쪽이 아예 안 보이잖아요. 자, 운전자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반대쪽에 흰색 옷 입고 머리 긴 사람 서 있는 거 보셨나요? 어? 누가 있었어요? 네. 어디쯤에서 보셨어요? 횡단보도 도달하기 어느 정도쯤에서 보셨나요, 그게? 3m, 4m 정도? 그렇죠. 예. 거기서부터 보이죠? 예. 그 이전에는 안 보이죠? 예. 어디 있다니? 아. 20km 정도 속도 되잖아요. 정지하는데 6m 정도 필요해요. 충돌을 못 피하겠죠? 야, 여기 진짜 위험하다, 뭔가 느낌. 확률적으로 봤을 때 67%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결과 값이 나왔던 거죠. 블랙박스만 보고 판단해서는 운전자의 시각하고 너무 많이 달라요. 블랙박스는 시야 장애가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앞유리에 붙어있기 때문에 앞유리에 장착되어 있으면 A필러라든가 운전자 시야하고 약간 달라요. 차이가 많이 나네. 완전 다르네. 너무 차이 난다.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선생님. 예.
이쪽이 아예 안 보여. 이런 구간들 때문에 운전자한테 블랙박스만 보고 분석하고 판단을 해서는 운전자한테 굉장히 불리해져요. 보통 보면은 이제 운전자분들이 전방 앞유리만 보고 이제 운전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좌회전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고개를 살짝만 돌려서 몸을 약간만 왼쪽으로 틀어서 보면은 이 사각지대를 약간 벗어나서 이 안쪽을 한 번씩 볼 수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몸을 움직여 가지고 한 번씩 쳐다봐 주면은 습관화 되면은 이 사각지대가 많이 없어져요. 근데 봐봐도 어떻게 보면 좀 넓게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래. 이 사건 최근에 판결 나왔어요. 어떻게 무죄가 무죄 주장해서 결과는 수고인은 무죄. 이야. 와, 다행이다. 무죄. 다행이다. 사망 사고인데 무죄 쉽지 않아요. 무죄 주장을 하면서 형사 합의는 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머리 다쳐서 돌아가셨어요. 피고인이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람이 미리 보인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에 보이는 것과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것은 다르다. 또 A필러, 이것에 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 1.3톤 트럭의 A필러가 16cm예요. 16cm가 얼마나 넓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에 가려서 안 보이다가 그럼 브레이크 밟고 바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부딪힐 수밖에 없다. 빨간불에 무단횡단한 사람을 미리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피하느냐. 그래서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 최근에 무죄 선고됐습니다. 물론 이번 사고 검사가 항소했어요. 저는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고가 무죄라면 앞에 사건들도 역시 무죄가 되는 거죠. 저는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단횡단을 안 하는 게 제일 먼저인데 그래도 우리 학부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하시는 게 맞아요, 맞아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막는 방법은 딱 하나. 무단횡단 X.